미국 도시항공 모빌리티 선도 업체인 슈퍼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손을 잡았다. 슈퍼널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UAM 독립 법인이다. 슈퍼널은 4일 MS사의 고성능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자율비행, 3D 비행 시뮬레이션, 버추얼 제조 서비스 등 첨단 미래항공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슈퍼널과 MS는 혁신적인 미래항공 모빌리티 구현에 필수 요소인 클라우드 융합 솔루션과 디지털 운영체계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슈퍼널은 우선 MS사의 인공지능 기반 고성능 비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프로젝트 에어심을 개발 초기부터 적용해 자율비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후 시험 비행과 실증 사업도 공동으로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비행 구현이 가능할 전망이며 다양한 환경과 상황별 데이터 확보로 혁신적인 미래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MS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와 가상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 UAM 기체 조립, 유지보수, 품질 관리, 고객 경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신재원 현대차 그룹 AAM 본부장 겸 슈퍼널 CEO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바탕으로 한 기체 개발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IT 리더인 MS 루리크 호만 MS 클라우드 AI 부문 부사장은 도심항공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필수적인 분야이며 MS가 보유한 첨단 IT를 통해 슈퍼널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체와 슈퍼널은 지난해 7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팬버러 에어쇼에 참가해 2028년 상용화 목표로 개발 중인 EVTOL 기체의 내장 콘셉트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 그룹은 슈퍼널을 통해 2028년 미국에서 UAM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 M 기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항공기 제조회사인 롤스로이스, 버티포트 스타트업인 어반 에어포트, 제조업체인 EPS, 프랑스 항공 엔진 기업인 사프란,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등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협업체계